안녕하십니까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92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Alkali. Alkali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알칼리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Alkali. Alkali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Alkal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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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알칼리입니다. 염기성 물질입니다. Alkali. Alkali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ascara. Mascara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마스카라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Masca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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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마스카라. Mascara. Mascara. 마스카라입니다. Mascara. Mascara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Coco. Coco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코코아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Coco. Coco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Coc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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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열매, 코카를 의미합니다. Coco. Coco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Omelette. Omelette. 우리들은 이 단어를 오믈레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Omelette. Omelette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Omelet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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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믈레트는 음식이 되겠습니다. Omelette. Omelette. Oasis. Oasis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오아시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Oas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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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Oasis. Oasis. 오아시스. 안식처.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. Oasis. Oasis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9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